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21년 7월에 출고를 한 제네시스 G90 3.3 터보 AWD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썰루프에 뒷좌석 컴포트, 뒷좌석 모니터, 시그니처 디자인까지 정말 비싼 차네요. 신차 가격이 무려 1억 700이라 했던 차량이고요. 자, 778km니까 뭐 거의 임판급이죠. 이런 차량 한번 성능 기록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미션에 가솔린 엔진, 778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차량이고요. 사고 이력 없고 단순 교체 없고 외판 단순 교체 골격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 엔진 미션 상태 양호하고 미세 누유라든지 불량되는 부분 전혀 없다고 판정을 받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제조사 보증 가능하고 AS가 가능한 차량이니까 걱정 안 하시고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외판 검정색 바디가 눈에 보이고 있고요. 잠시만요, 색깔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죄송합니다. 검정색이 아니라 청색이네요. 사진상이 검정으로 보여서 저도 조금 헷갈려서 다시 본 거고, 청색 바디고요. 좀 찐청이죠. 이렇게 청색 바디 보이고 있고, 실내는 와, 이 바닐라 시트라고 그러죠. 이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고 후속 모니터도 보이고 있고 780km 보이고 있죠. 너무 예쁩니다. 진짜 실내 디자인 너무 탐나네요. 차가 이렇게 실내 디자인 썰루프도 보이고 있고, 자, 보시면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를 키면 이렇게 안 보이는 구간이 있죠. 이렇게 후측방에 사각지대까지도 이렇게 영상으로 나와 있고, 어라운드 뷰에 후방 카메라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보이고 있고요. 보시면 뭐 후석에도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전부 탑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엔진 스탑 기능, 오토 홀드 기능,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다 기본이겠죠. 거기에 뭐 하이패스 룸밀러, 파워 트렁크, 뭐 버튼 시동 스마트는 당연한 거고요. 차선 이탈 경고에, 후측방 경고에 3.3 터보 엔진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크게 틀어져요. 이게 차로 이탈 방지 보조에 아마 반자율 주행까지 가능한 차량입니다. 앞에 보시면 센서도 다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옵션을 다 살펴봐 드렸고요. 이 차량 현재 딜러 전산 9,700만원에 광고 중이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여기서도 할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금액에서 할인이 가능하다는 점 꼭 강조드리고 싶고,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